그렇기 때문에 저도 몰아갖고 본 분명입니다. 그런데 이제 또 이 아파트에서 이제 아파 월천 주민 여러분이 함께 외쳐주십시오.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서명에 동참해 주셔야 합니다. 월천 정면은 언론 앞서 월천묘에 항의해서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.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똑바로 내릴 수 있도록 국민의 힘이 무서워서 똑바로 된 세상을 이 땅을 민주주의 어떻게 지켜냈습니까? 꿈을 알리는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이 자리가 6월 민주항쟁, 87년도 6월 민주항쟁이 시작됐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. 그래서 다른 데 가면 저희들이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있고 서명받기가 더 쉬운데 우리는 상징적인 장소로서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는 자리로서 이 자리를 택했습니다. 제가 그 국회의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사퇴 선언을 하게 된 데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러나 제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버린 것은 아니고 제가 국회의원으로서의 특권을 버리고 가장 낮은 자세로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는 뜻이므로 계속 여러분들을 볼 기회는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언론에 가졌던 여러 가지 탄압들, KBS 사장을 부당하게 해임한 일, MBC PD 수첩에 대한 검찰의 수사, 그 다음에 YTN 기자들에 대한 해직,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할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론 악법을 막아내지 못한 책임을 졌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예, 뭐 예상보다도 훨씬 뜨겁습니다. 특히 많은 젊은이들이 호응이 좋습니다. 참 기분이 좋아요. 물론 명동이 젊은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긴 하지만 참 우리 젊은이들이 깨어있기 때문에 이 나라의 미래가 참으로 밝다 하는 생각을 갖까지 갖게 됐습니다. 참으로 든든합니다. 대견스럽습니다. 아주 저도 큰 힘을 받았습니다. 제가 사퇴한 것은 무슨 제가 정치적인 활동이나 노력을 포기하거나 낭망해서가 아닙니다. 지금은 이명박 정권이 이 언론학법을 이렇게 강행 처리한 마당에 18대 국회에서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제 거리에서 광장에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또 많은 국민 대중의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그래서 혹시 뭐 아쉬워하실 거 전혀 없습니다. 저 자신도 아쉬운 것도 없고 또 국민 여러분과 또 네티즌 여러분만 믿고 가겠습니다. 제가 오늘 넥타이를 풀고 나왔어요. 시원하고 좋은데 사실은 제가 대학 졸업하고 취직한 후에 거의 35년 가까이 매일 넥타이 메고 다녔는데 오늘 그 넥타이를 보니까 물론 시원하기도 하지만 정신적으로도 매우 자유스럽습니다. 이제 정말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. 걱정하시지 마시고 더더욱 많은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청담대 의원님 맞죠?